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여행 문화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합니다. 자,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여행. 사실은 어렵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행 증명서가 필수였고 평양 가는 것도 사실 너무 어려워요. 예. 그리고 한계도에서 한계 그 도 안에서도 예. 많이 어렵고. 여행 간다 그러면 잘 안 끊어주겠네 그러면. 뭐 이걸 좀 돈을 좀 매기거나 뭐 어디서 발급 받아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북한에는 이제 그 분주서가 있는데 사실 이 분주서도 정식 코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분주서가 뭐예요? 파출소 개념이에요. 네. 요즘은 거기 가서 이제 뇌물을 주고 빨리 떼거든요. 한 3일이면 충분히 나오는데 정식 코스로 가려고 하면은 이제 입가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신청을 해요. 유커 원칙에 따라서 그걸 물어봐서 발급받는데 이제 그렇게 네. 한다는 얘기죠. 이 코스를 받으면은 무려 한 달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북한 네. 지역 안에서도 가기가 어려운 지역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탈북 때문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평양은 뭐 당연히 이제 뭐 혁명의 수도니까 당연히 연고가 없으면 들어가기 힘들고 또 해산이나 무산, 해령 같은 지역은 이제 국경지대다 보니까 탈북할 위험이 높잖아요. 그래서 또 안 보내주고 또 자강도 같은 경우에는 군수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어렵거든요. 아유, 갈 데가 없는 거네요. 네, 거의 이제 갈게 힘들다고 보시면 집에 있으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요즘은 그냥 진짜 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의 하이패스예요. 돈만 주면은 3시간 안에 나오고요. 와. 보통 지역 같은 경우에 100달러, 국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300달러. 제가 올 때까지는 그랬고요. 평양 같은 경우는 500달러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럼 평양을 가보신 적 있어요? 저희는 가봤죠. 아, 예. 저는 아홉 번이나 가봤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기 북한도 이제는 좀 사정이 바뀌어서 이제 여행 증명서 같은 게 이제 폐지가 됐다고. 네, 맞아요. 2018년 1월 2일자로 폐지가 됐고요. 이게 약 51년 만에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럼 올해. 네, 올해 1월 1일에 폐지가 됐어요. 근데 이게 북한에서 국내적으로 이거를 알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국외에서 볼 때는 이제 여행의 자유를 억압했다라는 시선을 이제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것처럼 자유스럽게 넘어가려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여행 증명서 받을 때 뇌물을 고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국가에서 배급을 받지 못할 땐 그게 밥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밥줄을 이제 끊어버리는 행위가 되니까 공식적으로는 폐지했지만 이거를 막 장려해서 알리진 않고 있어요. 이거 여기에 이게 조금 오해받을 수 있는 게 이거 없어진 건 맞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함경북도에서 함경남도로 간다, 평양으로 간다 그런 필요합니다. 아, 도 간에 네. 이동할 때는 네. 네. 도에서 어디서 사실상 없어진 게 아니네. 저희가 정말 답답해서 어머니가 함경남도에서 북도로 시집을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도에서 남도로 갈 땐 굉장히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여행 증명서 신청하면 나오는데 남도 사람들이 북도를 들어오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왜, 왜, 왜. 왜냐하면 국경지대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중국으로 넘어갈까 봐. 그래서 항상 저희 외갓집은 저희 집에 오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저희가 가야 됩니다. 함경 북도 사람들은 항상 나가야 됩니다. 그 여기 우리로 말하면 약간 시댁이 예를 들어서 네. 저쪽에 그러면 아, 며느리들이 좋아하겠네. 공식적으로 안 가도 돼. 그래서 시집을 많이 와요. 시집 다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 자유화가 됐다고 보고 통일이 돼가지고 남측 분들이 좀 북한 가서 여행 갈 만한 곳 좀 있으면 좀 추천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예, 중요합니다. 저는 함경북도에 있는 이제 경성군에 있는 주울 온천이라는 곳을 추천해요. 주울 온천. 그냥 자연 화산에서 일어난 물인 거예요. 따뜻한 물 그대로. 아, 화산이죠, 화산. 네네, 화산을 그대로 물이 돼가지고 이제 목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유명해서 이제 외국인들도 관광객들도 맞아요. 많이 오는 주울 곳이었어요. 주울 온천. 아, 그래요. 남한 분들도 가면 이제 뭐 박순강 회원님 같은 분. 머리도 많이 자랄 수 있고 마술인데 마술이야. 청진 쪽에 뭐 없습니까? 저는 청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딱 지금 가면은 그 낙지바리 철이에요. 아, 낙지바리 오징어라는 오징어 바리 철인데 네, 여기 야경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와서 봐도 그만한 장관이 없어요. 파도 소리 촥 들으면 남녀가 손 딱 잡고 데이트 좀 하고. 그림이네. 낙지바리 배가 몇만 대가 거기 쫙 몇만 대가요? 기가 막힙니다. 아, 어마어마. 보통 저 이제 북한은 백두산, 금강산 요 정도밖에 잘 모르거든요. 북한에는 백두산밖에 없냐 이런 얘기 하는데 있고 네, 사실 묘왕산도 있고 칠보산도 있고 맞아, 맞아. 굉장히 칠보산. 많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사국을 금강산에서만 찍는 게 아니라 뭐 묘왕산이나 칠보산 이런 데서 사국도 찍고 굉장히 유명한 산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많이 알아두면
나중에 좀 가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다. 그러니까 예, 계속 9월산 어때? 예. 9월산. 아, 9월산은 엄청 좋죠. 지금 딱 10월이라서 9월산은 유명한 게 단풍이 되게 유명해요. 아, 그래서 9월산이구나. 네. 9월에 가면 좋아서. 맞죠? 어, 그럴 수도 있어요. 어, 맞아요. 맞죠?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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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풍이 정말 기가 막히게 나오는데. 오, 센스가 있으신데요? 맞췄네. 방송 어떻게 맞췄네. 이거 웃기려다가 이게 그, 걸려버렸어요. 된다. 예. 저게 9월산이거든요. 어, 좋네. 네. 노을, 노을. 살짝 노을인 것 같아. 아유, 이쁘다. 근데 노래로도 소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9월산만 하는 게 아니라 매산마다 노래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 아, 우리 교과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북한의 유명한 용문대굴이라고 석회암동굴이 있는데 아, 용문대굴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명승지가 하나씩 나오면 노래를 그거에 관련돼서 하나씩 만들어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석굴암 같은 경우는 석굴암 뭐 찬가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아. 네. 평소에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여행지를 조사를 하면은 제일 순위에 꼽히는 게 백두산하고 네네. 개마고원이 또 그렇게 많아요. 개마고원. 네.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노래 가사 중에 개마고원에서 스킬 타보자 이런 가사가 있었을 정도로 개마고원을 꼭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개마고원이 있죠. 남한에는 거의 사라진 원시림 같이 보존이 돼 있고요. 이게 1000m가 넘어서 이미 이제 남한에서는 사라진 식물들. 동물들이 아직도 보존이 돼 있다고. 호랑이 있나? 호랑이 당연히 있습니다. 어, 호랑이 있어요? 네. 백두산 호랑이라고 굉장히 유명해요. 북한에. 뭐 러시아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설도 있지만 사실 그걸 북한이 최대 선전할 때도 백두산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가 최고지. 여기 백두산 가본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어, 있습니다. 네. 재현우. 아, 네. 이번에 가봤죠? 이쪽으로 오세요. 아, 자리가 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제, 그냥 제 자리 내드릴게요. 네. 아, 백두산. 아, 백두산. 이게 갑자기 결정이 됐어요. 백두산, 백두산. 어깨가 이만큼까지 올라왔어요, 형 지금. 설명을 드릴게 잘 들으세요. 백두산 코스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저희가 갈 수도 있었고 못 갈 수도 있었어요. 아, 날씨 때문에. 왜냐면 날씨가 그 전날까지 안 좋았거든요. 맞아요. 되게 추울 거야 이랬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백두산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중국에서 가는 거랑 북한에서 가는 건데 중국 쪽에서 갈 때는 등산을 해야 돼요.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북한에서 갈 때는 공항에서 내려서 차를 타면 20분 만에 정상에 도착해요. 어, 뭐 정상까지? 네,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등산이 없어요. 문 내리면 등산인 거예요. 장군봉인 거예요. 문 내리면 바로 백두산 천지예요? 네, 천지예요. 와, 저 느낌 겪고 싶다. 날씨가 3대가 덕을 쌓으면 맞아요, 맞아요. 그 좋다는 그 날씨가 네. 너무 맑고 거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맑은 정도 어느 정도 하면 물이 빛이야, 천지 물이. 그 물에 반사돼서 돌이 다 보일 만큼. 아, 진짜 거기다. 너무 맑고 더운 거예요. 와. 올라가서 이제 천지를 봤는데 경치가 좀 다르대요. 이게 이제 중국 쪽에서는 좀 답답한 느낌으로 이제 보이는데 북한 쪽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다 사방이 탁 트여서 너무나 이게 한 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북한으로 가야 되네. 어, 조만간에 이제 저희도 뭐 관계가 좀 좋아지고 저희도 한번 이제 가볼라를 꿈꾸면서. 혹시 해외여행도 있어요? 국내여행도 여행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는 갈 수가 있겠지, 일부는 오히려 국내보다 해외가 좀 더 유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건 무슨 얘기죠? 예. 해외여행을 일단은 이제 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반에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오. 중국으로 보냈는데요. 왜 보낸 거는 이제 중국 가서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취해오기 때문에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여행증명서나 여권을 발급을 받아야 돼요. 중국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여권을 해가지고 기차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세관을 넘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도광증이 발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히는 여행이 아니고 친척 방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하교들이나 친척들이 많잖아요. 체류 기간이 3개월, 체장 해봤자 6개월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 머물면서 이제 중국도 돌아보고 그러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이 일반...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이제 사사 여행이라고. 거의 저 중국이 해외 여행으로는 유일한 그렇죠, 곳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니 근데 이제 중국 갔다 오면 이제 거기 이제 아무래도 물건들이 많으니까 아, 뭐 갖고 들어오고 뭐 그렇게 되는 한 거죠. 한번 갔다 오면 그 집에 생활이 돼요. 아하. 이제 가져오는 양이 두 차씩 가지고 갖고 들어올 수 있나? 네, 그래서 거기다 이거 이제 돈 매겨서 그렇죠. 아하. 도두라고 해가지고 약간 우리 일본 말하면 세관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검사를 해서 오는데 많이 뺏겨요. 많이 뺏기는데 그나마 그래도 막 정말 많이 가지고 와서 그 중국에서 안 쓰던 뭐 옷, TV, 뭐 보온병, 뭐 라디오 이런 것들을 엄청 가져오기 때문에 한번 갔다 오면 이제 그 집이
굉장히 많이 피는. 사실상 중국이 거의 유일한 해외여행인 걸로 저는 느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맞아요. 막 아무나 비행기를 타고 갈 순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제 북한에서 중국으로 갈 때는 기차를 타고 가요. 일단은 세관 앞까지. 아. 그리고 세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해령이랑 무산 쪽에 이제 두 곳을 거의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 지방 사람들은 오. 무산 같은 경우에 거리가 되게 가까워요. 그냥 다리 하나 두고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바로 보이거든요. 짐 검사를 하고 아무게 없어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걸어서. 네. 아, 비행기가 귀하구나. 비행기를 그쵸? 하셨는데 타는 게 아니라 보는 것조차 어려워가지고. 아, 보는 것도 어려워요? 네. 아, 미안합니다. 예. 아, 그래요? 근데 우리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시골에서 비행기 하나 지나가면은 아, 맞아요. 맞아. 저희도 똑같아요. 비슷해요. 어, 네. 북한도 비행기 한번 뜨면은 우리나라 비행기를 애들이 다 나와가지고 아. 박수 치고 노래 부르고 난리 나요. 비행기 탈 거예요 올 때. 한국 올 때는 한국에서 올 때 중국에서 와 그때 기분은 갔죠. 어땠어요? 정말 기가 막혔죠. 하늘을 나는구나. 아~ 저희 막 선배들이 놀렸던 게 비행기 탈 땐 신발 벗고 타야 된다고. 그렇지. 레드 카펫이니까. 그래서 저희 진짜 그러고 신발 아, 말 들은 얘기예요. 기내식 받을 때 돈 줘야 된다고. 맞아요. 옛날에 이제 저희 그 개그맨들이 이제 처음 이제 괌 갔었을 때 같이 이제 비행기 탄 사람들 보고 비행기 동기라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비행기 동기야. 어, 엄청 귀엽다. 이 순간 딱이야, 이 채널.